알았어 그냥 해. 나 이거 문제 어디서 나와? 정답 어디서 나오지? 문제 한번 만들어내서 한번 내세요. 프리스타일. 첫 번째는 구십님께서 가십님께서 힌트를 한번 내는 건가 봐. 빨리 내. 뭐야? 시작한 거야? 어? 저게 뭐지? 아 뭐야? 풍물약이야? 이렇게 쉽게 될 거야? 뭐야? 아야, 나는 뭐 내지? 나는 그냥 넘길게. 난 밑에 채팅도 나오네. 채팅도 가려야겠는데. 맞추는 걸로. 천천히 해봐요, 여러분들. 이거 처음 해보니까. 응? 뭐지? 여성시대? 뭐야, 이거 힌트는 왜 안 나오고, 그냥. 응? 뭐야. 자, 문제 한번 내보세요. 힌트도 써야지. 그리고 저런 거 문제로 내지 마, 피자셔틀. 이거 안 되겠는데, 피자셔틀 강제해야겠는데? 저 민감한 거 건들지 말라고. 우리 방은 우리 방끼리 놀고. 오우거, 뭐야. 힌트를 어떻게 치는겨? 힌트를 할 줄 모르네, 사람들이. 내가 한번 해볼게. 근데 힌트가 없어도 다 맞추긴 맞춘다. 다들 처음 하는 거니까. 티리온 폴드롱. 티리온 폴드링. 야, 힌트가 없어도 맞추네. 아, 이거 그거야. 정답을 쓰고, 문제를 쓰고, 잘 봐. 맞추지 마세요.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내가 한번 가려봐야겠다. 내가 정답을. 아, 잠깐만. 요렇게 해가지고. 자, 이렇게 쓰면. 정답 안 나오죠? 힌트는 곤충의 일종. 이런 식으로 채팅을 밑에다 치면 힌트로 올라가는 거야. 미국 개미 맞추셨네. 지금 저기 아프리카 닉네임 보고 그냥 아무거나 쓴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걸 맞추네 근데. 저거 어떻게 맞춰? 아니 우리 지금 시청자분 닉네임 중에 하나가 보여서 미국 게임이 넣고 곤충의 일종 뭐 우리나라 거 아니 뭐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. 근데 이걸 맞추네. 뭐야? 야 너무 쉽게 내지 마. 나 어려운데 나는 미쳤다 미쳤어. 배드맨 아캄 나이트 그냥 맞추네. 좀 어렵게 내세요. 어렵게 내봐. 다 맞춰 애들이. 좀 어렵게 내고 힌트를 내면 되지. 힌트도 없이 다 맞죠. 문제를 내는 중입니다. 저 사람 채팅으로 친 것 같은데? 빛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. 아니겠지? 설마. 아니네. 지금 쳐! 지금 힌트를 치라고! 채팅으로. 아이씨. 야, 이게 다 뻔하게 하스톤 이게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거 하면 다 맞추지. 나는 못 맞추겠다 근데. 벌레놈. 힌트 나온다 힌트. 저게 뭐지? 힌트를 해 힌트를. 지금 채팅으로 힌트를 내세요. 큐님, QHD님, 블랙넌 맞췄다. 막 치고 맞추는구만. 아니 문제를 내고 힌트를 내라니까. 아 멍청이들만 모였네 진짜. 아니 문제를 내고 그 채팅으로 치면 여기 힌트로 올라간다고.
근데 다 맞춰. 맞추는 건 다 잘해. 문제를 못 내는데 맞추는 거는 고수야. 신기하네. 이게 맞추는 건 잘 맞추는데 문제를 못 내. 맞추는 건 잘 맞춰. 지금 치세요. 아 좀 다들 모여. 이거 뭐 하스스톤 하시는 분들만 모였나. 이거 우리가 하여튼 게임 BJ니까 게임 방송이니까 그쪽 문제로 많이 나오네요. 바로 맞추네. 근데 신기하다. 이. 정말 잘 맞추십니다. 자 문제 다음 판은 좀 나을 것 같아요.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어? 세 글자 슬시오. 아 이거 뭐야. 아 노잼. 아 이거 하스톤만 모였어 이거. 어 프리스타일 말고 주제를 정해야겠어요. 예, 제가 주제를 정해드려야지. 사실 이거 문제 내는 거 어렵거든. 근데 나는 문제 왜 안 내냐. 풍월량 친구? 이게 누구지? 다시 돌아온 삼촌? 풍월량 친구. 아 두스트림. 두스트림 뒤에 세 글자는 뭐예요? 두스트림? 은신처? 저게 뭐지? 응? 뭐야? 두스트림 안식처? 두스트림의 수치. 아 풍월량이 저격했는데 졌을 경우. 어, 맞아요. 두스트림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날 저격을 많이 하거든. 나한테 지면 수치라 그래. 뭐야 이거 어렵다. 다섯 글자 배틀넷. 디아블로 3이야? 어떻게 맞지? 어렵다. 어, 나는 게임을 하는데도 못 맞히네. 어, 내가 내볼게. 이건 이게 사실 문제 내기가 힘들어. 뭘로 낼까? 이거 미리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. 뭘로 낼까 나도. 잠깐만 문제 입력할게. 어? 나 왜 문제 안 써지지? 됐다. 어렵다. 내가 지금 문제 내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. 어쩔 수 없어. 자 본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걸 낼 수밖에 없어. 자 힌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는 거.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는 겁니다. 컴퓨터. 뭘까요? 이건 이제 문제 낼 사람 차라리 미리 모아야겠다. 새 폴더. 채팅창이 더 빠르네. 아프리카 채팅창이 더 잘 맞추네.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는 새 폴더. 그걸 왜 만드냐고? 왜 안 만들어요? 이거 뭐지? 엄청 내는 거 봐. 두 글자니까. 힌트 주세요. 힌트. 채팅 치다가 문제가 냈어. 좋다. 채팅 치다가 문제가 나갔대. 개판되네 이거. 이게 문제를 채팅으로 딱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다 되면 힌트 입력하는 시스템이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아 이거 문제 내기 힘들어. 이거 그래서 뭐 영화 아니면 애니메이션 주제를 정해놓고 해야 그나마 쉽지. 막상 딱 프리스타일 이렇게 문제 내라고 하면 힘들지. 어 나왔어요. 어, 다섯 글자. 뭐지? 힌트가 입력이 안 되고 바로 넘어가요. 데빌 메이크라이 맞췄어. 역시 게임 중. 나는 왜 모르겠지 근데?
나는 맞추기도 힘들고 문제 내기도 어려워. 끝난 건가? 나 꼴찌했어. 1등이 비어캠님. 축하드립니다.